제가 2016년 10월 달에 이명박 집 앞에 가서 농성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명박이 구속되고 농성을 풀고 나왔어요. 또 양승태 구속도 6개월 만에 시켰고, 근데 김건희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구속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이런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완쾌가 되지 않고 땀이 나면은 몸이 따끔따끔한데 나왔습니다. 한남동 한남뜨라 고가다리 밑에 우리가 또아리를 틀고 지금 7달째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7달째 농성, 어떤 노동조합의 농성은 2년 3년이 가지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보이는 곳이 최전선이고 서울의 소리가 맨 앞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6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 때 최재형 목사랑 장인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김건희한테는 양심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과거 자기가 살아온 삶이 제가 뻔히 알거든요. 김건희 같은 윤석열 같은 자들은 누가 등떠 밀어서 대통령을 시켜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더러운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명품 뇌물이나 받고 주가나 조작하고 온갖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죄가 진행형이라고 저희는 보고 나중에 다 그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런 김건희의 범죄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김건희가 임명한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조사를 한다고 어디 모셔다가 김건희가 코로니까 모셔다 검사들이 핸드폰을 전부 뺏겼대요. 아니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는데 핸드폰을 뺏기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이런 검찰로서던 지옥적인 일이 벌어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김건희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예, 김건희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저희 서울의 소리는 이 자리에서 천일이 되든 만일이 되든 그냥 김건희가 감옥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